확실히 이쪽 눈하고 비교해보면은 여기가 화면상으로는 잘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완전 탱탱 부었거든요. 이쪽이 확실히 더 쌍꺼풀이 좀 두껍죠. 딱이 부분 여기가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약을 먹었는데 이게 붓기가 안 빠지지? 과자는 뭐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엄청 잘 먹는 스타일인데 대박. 저번에 집에서 자가격리할 때그 받은 상자, 노조에서 받은 상자 그 영상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되게 이거 그 챙기 직접 구매하시는 챙겨주시는 분이 되게 진짜 막 센스가 많으신 분 같아요. 정말 빼빼로 하나도 진짜 일반 빼빼로 아니고 진짜 이런 기분 좋게 하는 빼빼로를 사오시다니. 치즈 엄청 좋아하는데. 분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이제 약 먹는 거를 약도 먹고 사온 약도 다 먹고 약 먹는 거좀 중단을 하고 그 중단했어요. 일단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사각형으로 생긴 거 너무 빼빼로가 예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소소한 기쁨이 된것 같아요. 어릴 때 이후로는 빼빼로 진짜 한 번도 안 사먹어봤는데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네요. 생리식염수를 담아서 이렇게 펌핑할 그런 기구가 아직 배병원이 없어가지고 아쉬운 대로 종이컵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한번 하고 나서 보면 되게 먼지가 엄청 많이 있어요. 막 하얀 부유물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눈 안에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아주 미세한 거는 석탄가루 같기도 하고. 소리. 보이시죠?
아침 출항하느라 아침밥 따로 못 먹고 해가지고 점심 먹기 전에 그냥 배도 채울 겸 해서 이걸 잠깐 먹게요. 포만감도 주고 또 소화에도 좋고 그런 거 같아요. 차장갈피 껍질 말린 거 파우더요. 오래 이렇게 놔두면 약간 젤라틴? 젤리처럼 이게 응고가 돼가지고 빨리 마셔야 돼요. 종합 비타민인데 다음에 난 궁금해서 사봤거든요. 얼라이브 그 원스데일리 멀티비타민 궁금해서 사봤는데 다음부터는 안 사려고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입에 딱 넣었을 때 그 약간 거부감 나는 인공적인 그런 비타민 C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거북하더라고요. 먹을 때 그 냄새가. 그래서 다음번에는 원래 먹던 그 고려연단 비타시 그거 시키던가 아니면 구미 같은 거 구미젤리 비타시 시켜보던가 하죠. 특유의 알도 되게 크거든요. 엄청 큰데 특유의 향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저한테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쓰고 막 화약 작업 같은 거 한국에서 하니까 석탄 화약 작업 막 뭐 석탄 먼지도 날리고 가루도 날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화약기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긴 한데 그러면서도 이제 배가 뭐라고 해야 되지? 딱 정박해 있으니까 배가 딱 정지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똑같은 느낌이 드는데 출항하고 나면 이제 바다 위에서 배가 이렇게 가니까 영상에서는 아마 그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되게 지금 덜덜덜덜덜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딱 출항하면 아유 이제 출항했다 막 시원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시원하다 한데 또 이제 막 배가 덜덜덜덜 흔들리니까 날씨가 또 항해 중에 날씨가 안 좋으면 또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막 움직이죠. 덜덜덜덜. 추랑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받았고 대충 3개월치? 그래서 이렇게 6개들이 짜리 두 세트 해서 한 박스라고 하거든요. 이거 하나는 한 팩, 이렇게 한 팩이 두 팩이 모이면 한 박스. 그래서 다 해서 세 박스 여기에 넣어놨어요. 사이에 공간 활용. 테니스 볼인데 이거 그 스트레칭 할 때 쓰려고. 좋더라고요. 그냥 누워서 어깨나 막 목이나 이런 데 뭉친 데 있죠. 거기에 놔두고 그 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누우면 제 체중 무게로 인해서 이제 아픈 곳이 이렇게 눌리기 때문에 시원하고 아프면서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다고 테니스공 가지고 다니거든요. 제 시계가 애플워치 7 이거 그린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컬러, 베이지 컬러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배송, 급하게 구매를 하는 바람에 애플워치 7 제가 40mm 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스트랩을 샀어야 되는데 그냥 애플워치 7 그것만 보고 사가지고 이게 45mm 짜리 용 스트랩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안 맞아요. 여기 길이가 제가 가지고 있는 본체보다 길어서 끼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크게 마음은 들지 않는데 이 색깔은 그냥 또 다시 구매를 해가지고 또 승선하고 있으면은 뭐 택배 받은 거 반품하기가 좀 또 그렇잖아요. 이제 배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대리점에 도착하면 이제 대리점 분이 이제 직접 들고 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반품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일단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했으면 약간 베이지도 보이고 블루랑 레몬 컬러도 같이 보이고 예뻤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런 거 40mm짜리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이거 끼고 싶었는데 할 때마다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밝은 데서 찍어요. 거의 이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제가 일 마치고 와서 제 선실에서 개인 선실에서 생활하는 여가 시간을 영상으로 담는 비율이 훨씬 많아요. 100%라고 할 정도로 뭐 좀 배에서 이런 일을 뭐 사망사는 어떤 일을 하고 이양사는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거를 좀 뭔가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그럴 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인스타툰으로도 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넣으려고 하고 왜냐면 인스타툰은 시공간 제약이 많이 없잖아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뭐 영상에 담고 싶은 거를 직접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인스타툰도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그냥, 그런 연관된 뭐 영상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냥 제가 얘기로만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출항을 하면은 이항산 이제 푸푸 스테이션 푸푸 가가지고 그 이제 라인 로프 오퍼레이션 하잖아요. 그럼 이제 솔직히 차항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를 간다 그러면 한국에서부터 콜롬비아까지 어떻게 갈지 패세지 플랜을 만들잖아요. 웨이포인트 찍어가지고 여기 지나서 여기 지나서 이렇게 쭉쭉쭉쭉 꼭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출발지라 목적지 설정해서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가듯이 대신 배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으니까 차처럼
직접 이제 패세지 플랜을 만들거든요, 이 항사가. 그럼 이제 그거 만들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곳 차트가 없으면 차트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 차트를 청구하면 이제 딜리버리 노트가 오는데, 제가 이제 엑기스에 다운로드 받은 그 차트와 그 다음에 딜리버리 노트 비교해서 아, 이 차트 왔고 체크를 한 다음에 아 이제 며칠 날 이거를 받았습니다. 이 차트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해서 사인해서 다시 이제 메일로 보내거든요. 잘 받았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거를 하고 이제 또 출항 때 디파처 리포트 쓰잖아요. 디파처 리포트가 이제 출항한 한국 에이전트한테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배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이제 회사 보고 시스템 인터넷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도 이제 디파처 리포트, 뭐 벙커나 뭐 포지션, 뭐 롱업 이런 등등의 자료를 넣어가지고 그것도 보내고, 그 다음에 도착지, 만약에 콜롬비아 도착한다 그럼 도착지 에이전트한테는 이니셜 ETA를 메일을 보내고, 이제 한국에서 이때 출항했는데 뭐 우리가 가게 되면은 도착하게 되면 파일럿 스테이션에 도착하게 되면 이때쯤 될 것 같아 이렇게 ETA를 메일도 보내고, 그 다음에 웨더 가는 구간에 이제 웨더 포캐스트라고 하죠. 그 기상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 루트로 갈 건데 그 동안에 이제 기상이 어떤지 알아야 되니까 회사도. 그래서 이제 그 루트를 보내주면서 이 루트로 갈 건데 그곳의 날씨도 이제 계속 보내줘 이런 식으로도 매일 보내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항 경우에는 이제 VDR에 이제 음성이나 레이더나 엑기스나 여러 뭐 알람이라던가 그런 게 다 저장이 되잖아요. 그거를 컴퓨터로 백업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60일 동안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항하면은 이제 잊지 않고 VDR도 카피를 해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네 카피를 또 해놓고 거의 이 항사 출항할 때도 출항하기 전에 체크하고 이제 메일 보내는 거를 또 대략 말을 해봤거든요. 그냥 뭔가를 이렇게 막 공부하려고 보는 것보다 그냥 영상 보시다가 이런 내용이 한두 개 가지씩 나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거의 뭐 해양대학교 학생분들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승선하실 때, 아, 저런 시기에 뭘 하는구나, 뭐 아니면 저런 때에 무슨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만 조금 듣는다고 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받는 이유도 그거기도 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정보도 너무 부족하기도 했고, 솔직히 조학이랑은 너무 이제 실무랑 또 다르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누군가가 그런 거 알려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나라도 이제 뭔가 그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할 때마다 이제 말로라도 이제 영상이 제가 하는 말과 연관된 내용이면 더 좋겠지만은, 그냥 제가 영상 카메라 앞에서 그냥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또 나름 또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예, 네, 그런 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제가 또 좀 보여드리면서 진짜 막 하고 싶은 거는 인스타툰으로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인스타툰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막 안 좋아지니까 급격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에 있는 거 다 치우고. 소금 좀 타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이죠? 부유머리.
세수하다가 혼자 터져가지고. 좋아하는 향은 아닌데 라벤더? 강한 라벤더. 제 이번 2021년 수첩도 스누피거든요. 작년 겨울에서부터 작년 겨울 사가지고 처음 기록한 날이 2월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번 연도 초에 샀었죠. 이번 연도 초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받은 거죠. 너무 오래 너무 이제 매일매일 열다 보니까 여기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스테이플러로 지금 집어놨는데 너무 마상. 이런 거 있거든요. 벌써 귀엽다. 벌써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안약이랑은 다 없어요. 다 써가지고.